12년 차 부부 정삼과 김유리. 새롭게 나온 남편의 신곡에 안무짝이가 한창이다. 이 남자를 빵빵 이대로 믿어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를 빵빵 이렇게 해야 돼. 아빠 잘 좀 하세요. 아유 힘들다 힘들어. 잘 좀 아니 근데 꼭 노래에 이렇게 막 춤을 넣어야 되냐? 어. 그냥 가만히 서서 옛날에 딱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요즘은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심심해서 안 돼. 만능이 돼야 돼. 만능. 다른 쪽으로 돼. 만능 하라면 해. 넉살 좋은 남편이 부르는 트로트에 아기 안고도 멋들어지게 춤출 줄 아는 아내. 환상적인 호흡으로 비상을 꿈꾸는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전 10시, 남편 사미 씨가 늦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노래 다음으로 요리하기를 좋아해 왕년엔 포장마차를 운영했을 정도로 사미 씨는 타고난 요리가다. 된장국. 아침에 된장국은 절대 안 떠져. 날마다. 왜냐면은 이 아침에 된장국 먹이는 게 머리나 이런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대요. 아웅 넣은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자 제일 먼저 맛을 보는 건 이제 막 잠에서 깬 아내 유리 씨. 오빠 간. 맛있다. 뭐예요? 뭐예요? 된장국. 맛의 최종 결정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해줘야 돼요. 합격은 저에게. 생선에 김치찌개까지 끓여내 아침상을 본 사미 씨 덕분에 오늘 아침에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밥 먹고 나 시간이 별로 바쁜데 네가 치워. 키우기는? 엄마 응? 대한민국 고라니 뭐예요? 어디 가? 엄마! 오늘 나도 있잖아. 엄마! 같이 갈 거지? 엄마! 출연자는 난데 왜 매니저를 물어봐. 엄마도 방송 가수가 안 오고 매니저만 갈 때 가수는 어디 갔냐고 왜 안 왔냐 물어봐야 정상이지. 가수가 갔는데 매니저가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엄마 나 한번 마시고요. 무명인 사미 씨와 달리 아내는 방송국에서 꽤 마당발에 속한다. 한편 밥상을 물리자 대본 연습에 들어가는 사미 씨. 어, 엄니 아니요. 어, 나 정삼이라 정삼이. 고정삼이도 모르겠어. 언니 완전히 맛이 가버렸네, 우리 엄니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써봐,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다 자연스럽지. 안 자연스럽네, 이거 막 오금이처럼 손가락이 막 오그라드는 느낌. 이거 놀라는 거잖아. 어이 갑자기 갑자기 음이 가시미야 가시미야 어디 돌리를 어이 언니 아니요 약간 더 좀 더 음이 막 그러는 것이 좀 너무 억지로 하는 것 같다니까 진짜 완전 깡촌이라 그러지 도시가 아니라 이게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 어이 가시미야 어이 돌리를 아이 언니 아니요 왜 이렇게 이제 바뀐 건데 트로트 가수인 남편은 최근엔 본업보다 리포터와 시트콤 연기자로 활동이 더 잦다. 그런데 신랑의 사투리 연기가 아내 유리 씨에겐 영 거슬리는 눈치다. 이게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미치겠어. 6년째 남편의 매니저인 유리 씨. 해를 거듭할수록 남편의 실력이 늘고 있는 걸 알지만 그녀의 눈높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처음부터까지 해봐보면 돼. 네가 해봐. 저는 그거 알아. 난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 하는 거예요. 웃겨. 나도 웃겨.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웃겨. 어색한 거 아는 걸. 1번 내 버전, 2번 네 버전을 해봐. 완전 어색해. 아무튼 사투리가 어색해. 나도 되거든요. 근데 하려면 안 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건 아마들이 하는 소리고. 도통 아내의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사미 씨. 보글보글 끓여냈던 아침의 된장국처럼 이번엔 사미 씨 속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본진 표정 연습이나 좀 하시죠. 표정이 똑같습니다. 맞지 아리나? 아빠 연습하세요. 그래. 연습하세요. 아빠 있나? 결국 물 한 잔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 사미 씨. 나 홀로 연습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정작 아내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애꿎은 포도넝쿨만 뜯고 있다. 자꾸 물어봐요 제가. 자연스러우냐 어찌나 한데.
막상 또 듣고 나면은 별로 그렇잖아요. 뭐 자기 잘한다고 해야 좋은 거지. 자꾸 뭐 어색해 뭐해 그런 거. 괜히 물어봤어. 그런 느낌이고. 신인이어도 언제나 준비된 프로이기를 원하는 게 방송의 생리인 것을 누구보다도 사미 씨가 더 잘한다. 하지만 아내 유리 씨한테는 칭찬을 듣고 싶은 게 바로 남편의 속마음이다. 아니라 아빠 노래 틀어줄까? 네. 어? 아빠 노래 틀어줄까요? 네. 응? 반야구 틀어줄까요? 네. 네. 진짜 반야구 들을 거예요? 네. 네. 알았어요. 반야구. 반야구, 남선영이 간다 틀어줄까요? 응.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속이 상한 아빠의 될까요? 마음을 어린 딸도 알아챈 것일까? 한창 울보에 떼쟁이 아린이가 아빠 품에 안겨 아빠의 노래를 함께 듣는다. 안 삐졌다며. 뭘 삐져? 음악 등산구 보니까 삐졌구만. 어? 그러지 말하지 마. 자기 음악 듣는 거 보니까 삐졌네. 툭하면은 심하고 저거 말도 안 하고 헥토라지는 뭐가 그리 왜 그리도 아빠 왜 근데 개인이 되는 거야. 음악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다니까. 아빠 간디가 삐져리 삐져리 하느냐고 네가 파느냐고 잘해 잘하고 있어. 삐지지 마. 어? 안 삐졌다니까 왜 자꾸 삐졌다 그래. 잘해 우리 신호 추 완전 잘해. 나는 속이 넓은 남자야. 아빠 최고해 불어. 아빠 삐졌다 최고해. 최고. 본인 노래에 어깨 한 번, 발 몇 번 동동거리더니 본래의 이해심하는 남자로 돌아온 사미 씨다. 이날 오후 온 가족이 방송국을 찾았다. 2년 만에 발표한 5집 앨범의 신곡을 공중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정말 좋은 녀석이다. 여보,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더 열심히 불러야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좀 조심도 많이 되고 긴장도 더 많이 돼요. 왜냐하면 또 워낙에 많이 막 꼬투리를 많이 자꾸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이럴 때는 왜 했어? 막 듣기가 싫으니까 긴장이 많이 돼요. 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라디오 부스로 들어가는 사미 씨. 부스 밖에는 온 가족이 아빠의 신곡 데뷔식을 지켜볼 요량이다. 오늘의 초대 가수 그러나 봤냐고 예 봤다고요. 우린 지금 봤어요. 예 날이 갈수록 더 잘생겨지시고 멋진 가수 봤냐고의 정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산삼 봤냐고 해산 바다에서 해산 봤냐고 희망가에서 정삼 봤냐고 봤냐고의 정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못 보던 네. 사이에 네. 이미지가 많이 바뀌셨네요. 좀 시끄러워져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확실히 네. 그 자세가 말이죠. 네. 애가 없을 때랑 애가 하나일 때랑 애가 둘일 때랑 네. 이 방송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훨씬 적극적이 되셨어요. 정말 시끄럽네요. 2733님. 자 예. 우리 정삼 씨의 신곡 네. 반야고 라이브부터 반야고 반야고 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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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반야고 반야고 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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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생방송에 라이브로 노래하는 사미 씨 가족의 응원이 그의 열창에 힘을 실어준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언니 말대로 밖에 애들이 있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 게 좀 보이긴 해요. 자 정삼 씨, 네. 예 멋진 또 모습 계속 보여주시기 네,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의 네. 사랑이 슝 들으면서 라디오 DJ들과의 호흡도 척척 맞아떨어져 기분 좋게 방송을 마친 사미 씨.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더 바지런해진 네. 사미 씨의 모습이다.
착하죠. 착하고 고생 많이 했고요. 많이 하면서 또 이제는 정말 가족이 오붓하게 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만큼 아마 정삼 씨 어깨가 이제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봤냐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삼 씨 봤냐고 당신 1등하는 거 이제 볼 거라고. 자, 우리 정삼 씨 화이팅! 이 시간을 빌어 오늘도 대중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갔기를 소망해보는 삼희 씨와 유리 씨다. 방송국 무용단원 출신의 유리 씨. 고3 때 앨범을 낼 정도로 트로트 신동이던 삼희 씨와 결혼한 건 12년 전이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절반은 방송국을 그만두고 남편의 매니저로 프리랜서 무용수로 동분서주한 시간들. 5집 앨범이 나오는 동안에도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역시 아내였다. 근데 신랑이 일을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신랑한테 뭐라 하자니 신랑은 그렇게 보면 자기도 일이 없는 건데 기가 죽을까 봐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신랑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웠죠. 벌어야 되고 아무래도 꾸려나가야 되니까 신랑 못 가게 다 해야 되니까. 엄마는 짐을 쌀게요. 이른 아침부터 짐 싸는데 정신이 없는 유리 씨. 요리가 남편의 전문 분야라면 나머지 살림은 전부 아내 몫이다. 엄마야, 광주까지 가야 돼요. 시댁이 애들 맡겨놓고 저희 또 신랑 광주 바로 일 있어서 울산에 갔다가 광주 갔다가 그러고 와야 돼서 애들 짐, 제 짐, 신랑 짐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지방 출장이 잦아 쌌다가 풀었다를 반복하다 보니 나름 짐 잘 싸는 요령도 생겼다. 아이들 요강까지 챙겨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깟 가방 몇 개가 대수리야. 아주 나 고고 해줘. 고고. 다시 한번. 고고. 고고 출발. 산으로 바다로 너도 나도 떠나는 휴가철에 서울시의 도로가 한산해졌다. 여행 다니는 기분이에요. 거의 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하고 가니까 정말 뒷시간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 하루나 이틀 정도를 그냥 여행 삼아서 놀아버리거든요. 그냥 어차피 돈 주고도 가는 여행인데 저희는 일적으로 가니까 뭐 경비 절감 차원에 좋잖아요. 하루 저녁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놀다 오면은 변명이죠. 궁색한 변명. 아주 궁색한 변명.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모처럼 노래 공연에 초청돼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장거리에 시달려야 될 아이들에겐 한없이 미안한 아빠 정삼 씨. 투정 한 번 없이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고마울 뿐이다. 서울을 떠나온 지 3시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족. 맛있어요? 아빠도 하나 줄까요? 네? 맛있지만. 맛있네. 아빠가 맛있죠. 점심인가요? 네. 차 속에서. 네. 신선이 싼 거. 맛있게. 먹어줘야 돼. 이제 이제 휴게소에서 차분히 먹기엔 좀 시간이 빠듯하고 워낙에 천천히 가다 보니까 시간을 맞춰야겠고. 차에서 부득이하게 차에서 지금 먹네요. 아주는 아빠가 만든 밥이 맛있어요? 응. 얼마큼 맛있어요? 아빠가 줬어요. 그럼 아빠 최고 한번 해주세요. 최고. 아빠 최고 아리도. 최고. 맛있게 먹은 도시락에 배가 든든해진 아준이가 청량음료 같은 목소리로 아빠의 신곡을 불러본다. 역시 아빠의 광팬 1호답다. 그런데 점심도 차 안에서 간단하게 때운 가족이 울산을 목전에 두고 휴게소로 찾았다. 아이들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삼희 씨는 무대 의상 먼저 챙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최종 점검을
하고 옷이랑 갈아입고 의상도 입고 메이크업도 좀 화장도 좀 하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이제 가려고. 휴게소에서요? 그저 뭐 가서 특별히 뭐 할 장소가 있질 않으니까 여기서 하고 가면은 편하죠. 가까이서 왜 이렇게 잘생겼네? 내가 이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은 눈이고 코고 따로따로 봐봐. 겁나 괜찮네. 뭐 저녁 저희 신랑은 저녁 운전사한테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든지 아니면 신랑이 또 알아서 하든지. 워낙 얼굴이 잘생겨서요. 아무나 해도 그냥. 잘생긴 신랑 얼굴이 만천하에 알려질 만큼 유명해져도 메이크업과 의상만큼은 본인이 챙기고 싶다는 아내 유리 씨. 곧 이 순간의 고생도 웃으며 추억할 날이 있으리라. 드디어 도착한 울산의 노래교실. 가장 먼저 무대에서 부를 노래부터 선곡하는 삼희 씨. 하지만 역시 최종 점검은 아내에게 맡긴다. 아, 장군계 낙동입니다. 안녕. 이번엔 남편의 부탁으로 유리 씨도 무대에 오른다.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요. 다른 사람 무대에서 그냥 제 춤만 춰요. 근데 이렇게 같이 무대에 서면 노래는 잘하고 있는지, 제스처는 잘하고 있는지, 뭐 제 거 춤 신경 쓰랴, 신랑 거 뭐 표정 뭐 노래 틀리지 않아 그 다 신경 쓰. 귀로 다 그 듣고 있고 신랑 하는 거 보고 있고 제 춤추고 그러니까 정신이 안 왔어요. 이게 막 제가 틀릴 때가 있어요. 객석을 가득 메운 아줌마 부대. 트로트가 좋고 노래가 좋아 모인 분들이다. 무명에 가까운 정삼씨지만 이곳 지방에서 인류 스타 못지않다. 우리 더 네. 그 정삼씨 아내 되시는 우리 MBC 부부는 유리씨하고 네. 애기 둘 같이 왔어요 지금 저기. 정삼씨는 팬들에게 처음으로 가족을 선배는데 팬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리라.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열아와 같은 환대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유리 씨. 전직 무용수로 무대를 휘어잡던 그녀. 물 만난 고기가 됐다. 이날을 위해 미리 호흡을 맞춘 부부. 무대에 대한 둘의 갈망이 더해져 이곳의 열기는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워졌다. 사실 이런 무대가 있어야만 큰 무대에 갈 수 있는 거고 또 제 마음에는 이런 무대만큼 큰 무대가 없어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 정말 이렇게 박수 쳐주고 하시는 게 저한테 무대만큼은 뭐합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이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정말 큰 저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한층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돌아가는 삼희 씨와 유리 씨다.